아, 은미탈 재현했을 때 저거. 지금까지 나온 자켓들 중에서 저게 제일 이쁜 것 같은데? 네 얼굴? 네 얼굴, 네 얼굴 코털 같이 생겼다. 오늘 토론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저 약간 따라단 짠. 따라단. 와, 요! 뭐 이런 느낌. 이게 여기서 둥. 탕. 그냥 기마 자세로 그냥 빵. 되는 처음부터. 왜 은미탈을 내는 건데? 왜? 왜 음이탈을 나? 나 10년 동안 한 번도 음이탈을 낸 적이 없네. 매번 활동을 할 때마다 음이탈을 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해. 그리고 옷은 뭐 이건 강렬하게 뭐 춤을 추다 보면은 옷이 뭐 찢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사고는 날 수 있어. 연습의 산물입니다.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부끄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다. 바로 그 삿대지 하지 마세요, 삿대지! 이거 너무 슬프다, 이거. 어떡해,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완전 억텐이 억텐. 이거 어려워요. 예산을 네. 낭비하는 것과도 같아요. 네. 예산이요? 예산이요? 아, 예산. 꼬매면 되잖아요. 예? 뭐라고요? 성대, 성대를 어떻게 다시 꼬매드릴까요? 조금 어렵네. 바지는 꼬매면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바바르님은 자기가 개방을 해서 열어서 보여주고 예. 민혁이 형이 자기가 개방을 해서 보여주진 않았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 여러분 한 분 경고하겠습니다. 은광이 형 얘기는 이제 어느 곳이 이제 B2B에게 또 도움이 될까? 오디탈이죠. 아 생각해. 음이탈입니다. 은광 씨 내일 무대 있죠? 아, 내 음이탈 낼 거예요?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음이탈 내실 거예요? 아니죠. 아, 의자 갖고 오늘... 일로 오세요. 예. 중요한 무대고 꼭.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일 무대에서 음이탈 납니다. 야 완전 최고였다 이거. 나 진짜 중요한 무대 있어. 그래. 나 그럼 음이탈 안 내려고. 은광이 형. 중요한 무대고 꼭.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일 무대에서 음이탈 납니다. 형님도 그 이매진 때 아, 음이탈 나고 그 주에 방송 다 엄청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아 있잖아요. 그러네. 이리 오세요. 자 이렇게 1라운드는 자.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근데 나 10년 동안 한 번도 음이탈을 낸 적이 없는데. 아니 나는 근데 클릭 클릭 클릭. I wanna be an outsider.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뱀. 플리즈.